야, 배추가 잘 컸네. 어이구, 그런데 뭐야? 벌레들이 배추를 갉아먹었네. 배추 상태가 안 좋은데? 벌레가 어디 있지? 야, 완전히 어이구, 벌레가 막 도망가네요. 도망가. 이 녀석 내 배추 다 먹고 어디 가는 거야? 이런 이것을 완전히 아작을 내버렸네. 이놈의 배추벌레, 오늘 너는 죽었어. 배추를 잡아보자. 나무꼬쟁이로 잡으려니까 잘 안 잡히네요. 어이씨. 그래서 비장의 무기 드디어 등장. 배추벌레 잡는 기계. 예, 핀셋을 이용하니까 이렇게 배추를 다치지 않고 잘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. 녀석들, 너는 다 죽었어 오늘. 여러분 자식들. 그런데 벌레가 너무 많아요. 배추 한 포기에 한두 마리는 꼭 있네요. 요 녀석들,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. 네, 안녕하십니까. 농부 황소입니다. 배추를 심은 지 10일쯤 되는데 벌레가 극성을 부립니다. 원래는 유독히 배추벌레가 너무나 많습니다. 벌레를 잡다가 안 되어서 약을 치기로 하였습니다. 네, 보시는 바와 같이 배추에 구멍을 숭숭숭 내었네요. 이놈의 배추벌레들, 도저히 안 되겠어요. 그래서 약을 치는데, 보통 약을 칠 때는 보통 이렇게 앞면에만 치는 경우가 많은데,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약 한 50% 정도밖에 방제 효과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앞면에도 치고 뒷면에도 치고, 그리고 비닐 구멍에 약액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흥건히 뿌려주는 게 좋겠습니다. 초기에는 약을 좀 쳐도 나중에는 약 기운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배추벌레를 잡아서 배추를 잘 키우는 것이 그것이 더 급선무겠죠. 약을 칠 때는 배추에만 치는 것보다는 여기도 치지만 이 주변에도 약액을 충분히 띄어갈 수 있도록 해서 주변에서 몰려오는 벌레도 방제를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겠습니다. 네, 약을 치니까 안 보였던 숨어있던 벌레들이 이렇게 기어 나와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이 보이죠. 약을 치는 것이, 아이고 씨, 어디가 또 살았나 죽었나. 웰빙 농부 황소 TV.